안녕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 겨울 맞이로 야금야금 사놓은 것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오늘도 너무나 대박인 아이템들이 가득하거든요. 저 진짜 벌써부터 최고조에 흥분됩니다. 우리 일단 아우터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소프트 서울에서 구매한 트위드 자켓. 여기 자켓이 이뻐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하고에서 되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이지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세일하고 이래가지고 배송 늦을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트위드가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엄청 화려한 트위드 입으면 너무 과해 보여가지고 진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세상 고급지고 과하지 않게 꾸며 입는 데일리 룩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요거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런 금실이 진짜 예뻐요. 약간 조금 빠지긴 하는데 저는 좀 과하게 입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자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니멀한 팬츠랑 코디를 하는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얘는 이렇게 진짜 오픈 자켓이에요. 뭐 단추, 지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추워지면 못 입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봄에도 꺼내서 입을 만한 제품이니까 이거 구매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좀 꾸며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우터가 되게 휘뚤며뚤 편하게 입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되게 편한 무드,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로 입어볼 만한 제품이 없을까 하고 진짜 많이 서치하다가 처음에는 요거를 발견해서 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또 타이밍 놓쳐서 못 사고 요 어반디 타입에서 아우터를 구매했는데 최근에 정말 제일 많이 입었어요. 요거 되게 편한 무드로 팬츠랑 코디해도 잘 어울리고요. 조거 요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꾸꾸룩으로는 약간 플리츠 스커트 있죠? 그런 거 살짝 또 걸쳐주면 느낌이 다르다. 뭐 자켓 보면 이렇게 안에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니트랑 같이 입으면은 겨울에도 좀 적당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아우터 같더라고요.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요거 가네즈라 가디건 이거 메이크업 때부터 진짜 문의가 많았는데 저도 사고 아 너무 잘 샀다 싶은 아이템이에요. 가네스라 또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역시 메이드 너무 잘합니다. 색상을 더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다 사게. 이거 진짜 핏이 딱 여리여리하게 잡히고 약간 이런 니트 같은 거는 부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깨가 살짝 직각 느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딱 그 핏이에요. 그리고 기장도 애매하지 않은 적당히 허리선에 조금 끝나는 그런 크롭 가디건이고 군살 딱 예쁘게 잡아주고 떡대 없어 보이고 또 컬러는 이렇게 엄청 화사한 멜란지라서 겨울에 완전 딱입니다. 가격도 핏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선물로 코스 조끼를 샀는데 아니 이게 조금 먼저 사준 거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전국에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뿌듯. 요건 이렇게 엄청난 형광 컬러의 코스 조끼인데요. 제가 컬러감 있는 거를 쉽게 도전하진 않지만 또 막상 입어보니까 제 얼굴 톤이 되게 화사하게 되더라고요. 요거 앙고라는 워낙에 따가워서 이너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요런 조끼 반폴라 이너랑 입으면 되게 예뻐서 최근에 몇 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라님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요런 코스 조끼는 뭔가 루즈 핏보다는 진짜 포멀 핏, 정핏을 입는 게 되게 예뻤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코스 조끼도 자랑하고 싶어서 꺼내봤고 혹시 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가디건도 무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워낙에 애정하는 우리 니하운에서 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근데 입어보고 너무 예쁘길래 냅다 또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요 패치 디테일이 예뻐서 더 휘뚤마뚤로 조금 잘 꺼내 입게 되는 것 같고요. 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핏이 되게 야들야들해요. 그리고 조금 되게 부드럽게 흐르는 핏이어서 몸 선을 좀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이런 카라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살짝 이너랑 입었을 때도 부해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대박 데님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해요. 저도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약간 불신이 섞인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안 예쁘면 반품해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받아서 입어보고
뭐야? 너무 예쁜데? 진짜 이 부분 바지 중에 제일 예쁜데? 하고 택을 바로 뗐거든요. 이게 물론 157 기장에 딱 맞는 기장은 아니에요. 뭔가 플랫 슈즈랑 입으면은 당연히 끌릴만한 기장인데 약간 높이감 살짝 있는 뭐 운동화나 로퍼 그런 거 같이 코디하면은 수선 안 하고 입기도 딱 좋은 기장이고 이거 진짜 살짝의 여유감이 있으면서 떨어지는 게 진짜 예쁘게 딱 떨어집니다. 얘가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바지 한번 사면은 다 파사드 패턴 것만 산다던데 저도 바로 납득을 했어요. 아 다른 컬러 사야지 그래갖고 지금 도브 그레이 컬러 사려고 벼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옷장에 바지는 그냥 이거 하나만 걸어놔도 될 정도로 지금 다른 바지 다 아웃이에요. 아웃. 핏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도 좀 진짜 바지는 한번 잘 사면 그래도 계속 있잖아요. 한번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원피스를 또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아워솔티 제품이에요. 얘는 되게 셔링이 엄청 많이 있는 이런 디테일이 또 매력인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 겨울에 약간 이너 폴란티 되게 예쁜 거 입고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등이 이렇게 파져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이로 이너가 보이면 또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바로 입어보니까 되게 탄탄하면서 흐르는 핏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지금 계절에도 이너 없이 입어도 딱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간 이런 원피스 그냥 귀엽게만 입을 수도 있는데 바지랑 레이어드 하면 살짝 멋돌이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스트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하는 핏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매력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신발을 오랜만에 구매했는데 바로 이 클락스 왈라비. 제가 이거 사실 봄부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 왜 이제 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진짜 라떼템이기 때문에 유행이 돌아온 걸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난 이게 돌아올 줄 몰랐지. 어쨌든 제가 학생 때는 못 신어봐서 이게 착화감이 어떤지 몰랐었는데 왜 이렇게 편하죠? 발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좀 많이 크게 나왔어요. 제가 웬만한 신발은 반업해서 그러니까 원래 230인데 235로 사거든요. 근데 이건 좀 크다고 해서 그냥 정 사이즈인 230을 샀는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임에도 신발이 크더라고요. 좀 한 치수 작게 사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그냥 바지랑도 잘 어울리지,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지, 치마랑도 잘 어울리지, 그냥 편한 트레이닝 팬츠도 잘 어울리지. 지금 산 거 후회할 정도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너무 잘 샀어. 그리고 여기다가 또 같이 신으려고 귀여운 요 로우에서 양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포근한 니트 재질이고 양말이 되게 두께감이 있잖아요. 근데 클락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정도 두께감 되는 거 신어줘야 딱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껍고 발목 앵클라인 되게 귀엽게 떨어질 만한 양말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새로운 조던. 사실 이거는 여름 끝날 때쯤에 가을 겨울 내내 신을 만한 운동화 찾다가 이거를 구매를 한 건데 제가 또 룩북에서 많이 보여드리긴 했죠. 되게 초코가 생각나는 브라운이어가지고 분위기 있게 신기도 좋고 조던이야 뭐 원래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가을 겨울에 뭔가 블랙 색감은 너무 흔해 보여서 싫고 살짝 은은한 톤 찾다 보니까 자연스레 약간 요 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만족. 컬러감이 실제로 보면 진짜 은은하고 세련되게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계절 바뀌면 항상 구매하는 요 가방. 팬티에서 이번에 가방을 새로 사봤어요. 뭔가 명품 가방 너무 유행하는 디자인보다 그냥 한번 사놓고 좀 오래오래 꺼내들 수 있는 제품들 찾다 보니까 은근 눈에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디올이랑 팬디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버킷백도 진짜 예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얘가 은근 수납이 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다 들어가는데요. 뭐 지갑도 들어가고 쿠션 들어가고 틴트 핸드폰 보조배터리 이 정도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은 이게 완전 메인 컬러라서 인기가 진짜 많긴 한데 또 너무 흔해서 들고 다니다가 민망 머쓱할까봐 그냥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톤다운된 베이지 컬러라 차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좀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엄청 엄청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야금야금 사모은 제품들 같이 보여드렸어요. 최근에는 룩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울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 너무너무 꿀템이 많다.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